본방와 하지메마시테 와타시와 한국의 온누리 교회의 이재훈 목사입니다. 군마현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군마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과 このように 대화했다 것도 本当に 喜んでいます. 군마현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입니다. 군마といえば 제가 생각하는 一人がいます.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마현에 올 때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군마에 올 때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귀한 밤입니다. 皆さんの温かい心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温かい夜です. 조금 전에 로봇딸이라고 불리는 세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先ほど 로봇의足と 아다나가 付けられた 세진君の 話を 聞きながら 皆さんは何を感じられたでしょうか?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私は彼を見て希望を見つけました.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逆説的ではないでしょうか? 세진이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세진君は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부터 세진이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不思議なことにこの世の中で私たちに希望を与えてくださるそのような人たちは むしろ絶望の中を通ってきた人たちなのです. 아무런 문제나 고통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절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何も問題のないような生活をしてきた人が私たちに希望を与えるのではなく、むしろ絶望的で困難な中を通って来られた人たちが私たちに希望を与えることがあります. 진정한 희망은 절망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本当の希望は絶望の中から始まるということです. 이곳 군마현에도 희망을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この群馬県にも希望を伝えられておられる人がいます. 여러분이 잘 아는 호시노 도미히로 선생님입니다. 皆さんがよくご存知の星野富弘先生です. 그분은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던 그때의 사고로 얼굴을 움직이는 것 제고 몸몸이 마비되는 전신마비에 이르렀습니다. 皆さんもご存知の通り 彼が 中学校で先生をやっていた時に事故で 首から下が全身麻痺になってしまいます. 절망이 그분을 덮친 것입니다. 絶望が 彼の人生を覆いました. 그러나 지금 그분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しかし彼は今どのように生活をしているでしょうか?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絶望的な状況は一つも変わりません. 여전히 너무나 불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今もそのように大変な中にいます. 그러나 그분은 입으로 그림을 그리며 시를 써서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しかし彼は口で絵と詩を描きながら多くの人々に希望を与えています.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私たちは彼を通して希望を発見します. 그분의 시 가운데 제 마음속에 와닿은 두 편의 시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彼の詩の中で私がとても好きな詩をちょっと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 하나는 그분이 국화꽃을 보면서 묵상한 시입니다. 一つは彼が菊の花を見ながら 書いた詩であります. 기쁨이 모여 있는 것보다 슬픔이 모여 있는 것이 행복에 더 가까운 듯하다. 喜びが集まったよりも悲しみが集まった方が幸せに近いような気がする. 강한 것이 모여 있는 것보다 약한 것이 모여 있는 것이 진실에 가까운 듯하다. 強いものが集まったよりも弱いものが集まった方が真実に近いような気がする. 행복이 모여 있는 것보다 불행이 모여 있는 것이 사랑에 가까운 듯하다. 幸せが集まったよりも不幸せが集まった方が愛に近いような気がする. 이해할 수 없습니다. 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도미히로 선생님은 행복을 기쁨이 아닌 슬픔에서 찾았습니다. 호시노 도미히로 선생님은 요로코비오 가나시미노나카카라 하켄시타. 진실을 강함이 아닌 약한 것에서 발견했습니다. 신지츠와 츠요사노 나카데와나쿠 요아사노 나카카라 하켄시타. 사랑을 행복이 아닌 불행에서 발견했습니다. 아이요 시아와세데와나쿠 후코노 나카카라 하켄시타.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피하고 싶고 좌절하는 그런 슬픔과 그런 절망과 그런 불행 속에서
그분은 진실을 발견했고 사랑을 발견했고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避けたいようなその不幸の中からその愛と真実を彼は発見したのです。 저는 그분의 또 다른 시에서 그분의 이러한 비결을 발견하는 시를 발견했습니다. また彼がどのように希望を見つけたそのような詩を私は読ませていただきます。 태산목이라는 시입니다. 탄산복という 시 であります。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 잔다. 人は空に向かって寝る。 외로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寂しくて空に向かい。 피곤해 지쳐 하늘을 바라보고 疲れ切って空に向かい。 승리하고 하늘을 바라본다. 勝利して空に向かう。 병들었을 때에도 病気の時も 하늘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도 一日を終えて床につく時も 당신이 사람들에게 무한의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あなたが人を無限な空に向けるのは 영혼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永遠を見つめようと言って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잔다. 人は空に向かって寝る。 이 시엔 어떻게 호시노 노미히로 선생님이 이 절망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리고 슬픔 속에서 사랑과 진실을 발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この詩は彼が絶望の中でまた不幸の中で本当の希望を発見したその秘訣を語っています。 그분은 불행한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고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彼はその不幸と絶望の中でそれをただ見つめるのではなくむしろ天を見上げそこにおられる方を見つめたのです。 어떻게 세진이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どのように先ほどのセジン君がその絶望の中で希望を発見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しょうか?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神様を見上げ 永遠を見つめたのです。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現在私たちが毎日生活する中で過去をどのように見るかそして未来をどのように見つめるかそれにかかっています。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고통만을 생각합니다. 多くの人々は過去を振り返りながら心を痛んでいます。 과거는 곧 고통입니다. 과거를 見れば 全て 痛みが 残っています。 그러나 과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しかし皆さん過去とは何でしょうか私たちの記憶の中に残っているものです。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기억을 선택할 때 부정적인 것만을 선택합니다. そして多くの人々は過去の記憶を選ぶときに否定的なそのような過去をいつも選んでいます。 그 기억의 상자 속에 갇혀 있습니다. そのような否定的な過去の中に多くの人々は留まっています。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절망합니다. そしてその環境と状況の中に絶望しています。 그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その苦しみのようなそのような状況の中で彼らは絶望します。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연약합니다. 人々は強いようで弱いものです。 대지진 같은 큰 재난 속에서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 속에도 절망합니다. 大きな災害を前にして絶望するのではなく小さなことを前にして私たちはすぐに絶望します。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フランスの哲学者キルケゴールはこのような死は死に絶望は死に至る病だと言いました。 그는 인간 안에 있는 절망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そして彼は人間の中にある絶望は罪だと表現しました。 그 인간의 절망은 두 가지로 종류 구분된다고 말했습니다. そして彼はその絶望を2種類に分けました。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치 않는 절망입니다. 一つ目は自分自身を望まないそのような絶望です。 그는 연약함의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彼はそのようなものを弱さの絶望と言いました。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自分ではなく他の人になりたいという。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他の両親の下に生まれたならば。 이 다른 사람처럼 생겼더라면 他の人のように ルックスが 良かったら。 더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났더라면 またもっと頭が 良かったら。 더 좋은 환경 속에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났더라면 もっといいような状況の中で生まれることができたら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이기를 원치 않는 절망입니다. 神様が望んでおられないそのような絶望の中にいます。 또 한 종류의 절망은 자기 자신이기를 고집하는 절망입니다. またもう一つの絶望はただ自分自身だけを握る絶望です。 이것은 반항의 절망입니다. これは反抗の絶望です。 스스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さまよいながら自分自身を求めています。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고집입니다. 神様を求めないで一人でいるそのような頑固さがあります。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それを罪と呼んでいます. 절망입니다. 絶望です.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병에 빠져 있습니다. この私たち多くの人々はこの絶望の中にいます.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ですから全てが死に向かっています. 자살하는 사람의 유서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自ら命を絶つ人の多くの手紙の中にはもう希望がない絶望だと書いてあります.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묻혀서 절망 속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過去のそのような否定的な記憶の中で絶望にいるのです. 그러나 그 과거의 절망 속에서 벗어나 희망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しかしそのような過去の絶望から希望に向かう人たちがいるのです. 세진이와 도미히로 같은 분들입니다. セジンやまたトミヒロ先生のような人たちです. 모두가 절망하는 과거 속에서 희망의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全ての人々が絶望しているのにそこから希望を見つける人たちがいるのです. 어떻게 과거가 주는 고통 속에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どのようにそのような苦しみの中から出ることができるのでしょうか? 우리는 과거의 상황 자체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私たちは過去を決して変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사실 자체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現実を変え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그러나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が変えることができるもの.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過去をどのように理解する. 그 불행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その不幸な状況をどのように受け入れるか. 그 의미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その意味を私たちは変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기억을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記憶をむしろ変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その秘訣は何でしょうか. 과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過去を信仰を持って変えていくことです. 우리의 과거에 믿음을 더하면 우리는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私たちが過去を信仰の中で見るときに今まで見えなかったものが見えるのです. 과거 더하기 믿음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過去と信仰、過去プラス信仰は恵みになるのです. 과거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불행한 과거 속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過去に信仰を持った時に恵みとは何かを理解することが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どのような過去があったとしても神様にある信仰でそれを見た時にそこに恵みを発見することができるの. 고통도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苦しみが恵みのプレゼントとなることができるの. 불행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不幸も 祝福の道とな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받아들이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な痛みも神様の恵みと変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과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皆さんも今日皆さんの人生の過去を神様の信仰の恵みの中で見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祈ります. 그 순간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했던 모든 과거의 고통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その信仰を持った時皆さんの過去が恵み神の摂理を発見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そして多くの人々は未来を見ながら不安がっています.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는 곧 불안입니다. 多くの人々が未来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당신의 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일본인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日本人を対象にあなたの未来は不安でしょうかと答え、はいと答えた人たちにアンケートを取りました。 1958년도에는 31%였습니다. 1958年ははいと答えた方が31%。 1990년도에는 51%였습니다. 1990年は51%。 2006년도에는 67.6%였습니다. 2006年は67.6%。 계속 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そのように不安を抱える人が増えているのです.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皆さんは皆さんの未来に対してどのように思っているでしょうか? 2007년도에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84.6%라고 합니다. 2007年に生命保険会社がリサーチをした時に 老後の不安を抱えている人たちは 84.6% に至りました.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人々が未来に対してこのように不安に思っている理由は何なのでしょうか?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私たちの未来にどのようなこと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から私たちは不安なんです. 그래서 점치는 집에 찾아갑니다. ですから 占いを私たちは探します.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未来を予測できる人を探そうとします.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未来を研究する人を望んでいます. 그러나 어떤
어떤 사람도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しかしどのような人も未来を予測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未来を読むことができないから私たちが不安なのではないのです。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더 불안할 것입니다. 未来が分かったら心配じゃないのでしょうか。そうではありません。もっと不安になります。 어거스틴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 アーガスティンという神学者がなぜ神様が私たちに未来を知らせなかったその理由を言いました。 우리가 성공할 것을 알면 미리 우리는 나태하고 자만하게 될 것이다. 将来のことにもし私たちが将来の成功を知るなら堕落することだろう。 우리가 실패할 줄 알게 되면 우리는 미리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다. 逆に将来の失敗や不幸を知るならば挫折して失望してしまうだろう。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분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기차표를 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표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표를 찾고 있는 그 승무원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분이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乗務員は彼を見て、あ、これは아인슈타인先生だと分かったのです。 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제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そして彼は言いました。博士よ、私はあなたが誰か知っています。 당신은 표를 안 사고 탈 뿐이 아니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あなたがまさか切符を買わないで乗るような人ではないことを知っています。 그러니까 표를 잊어버렸어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ですからそんなに切符を探さなくて結構です。 아인슈타인은 고맙다고 감사했습니다. ですからアインシュタインはありがとうと言いました。 그래서 승무원이 다른 차, 열차로 이제 표를 검진하러 갔습니다. 乗務員は他のところに行こうとしました。 그런데 뒤를 돌아서 아인슈타인을 보니까 아인슈타인은 열심히 계속 표를 찾고 있습니다. しかしパッと振り向いた時にアインシュタインはまだ切符を探していました。 그 승무원이 달려왔습니다. ですから彼はまたアインシュタインのところに行きました。 아인슈타인 박사님, 표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니까요. 先生もう探さなくて結構です。私はあなたが誰か知っているからです。 당신은 절대 표를 안 살 뿐이 아니니까 제가 믿으니까 표를 찾지 마십시오. 아나다가まさか無断乗車なんかする人ではないことを知っています。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しかしアインシュタインはこう答えました。 젊은이,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네. わしもな、俺が自分が誰か知っとるよ。 내 문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지. でも俺の問題は自分がどこに行くか分かってないっていうことなんだ。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기차표를 찾은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どこに行くか 分からなくて 기표를 찾아서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할까요? 皆さん, 모든 사람이 불안을 갖고 있는가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どこか 分からないから 私たちは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줄을 알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多くの人々は死が 인생의 終わりだと 思うから 不安なのです. 죽음은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しかし死は 인생의 目的地ではないのです.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皆さん、私たちの人生が不安から脱出できる方法があります。 우리의 미래에 믿음을 더하면 私たちがその未来に未来プラス信仰を持てば 그것은 희망이 됩니다. それが希望になるのです。 미래 더하기 믿음은 희망입니다. 未来プラス信仰は希望になるのです。 하버드 대학의 앨런 랭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大学のレンロンロンガーという学者がいました。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とても有名な方です。 이분이 1979년도에 아주 신기한 실험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 테스트をしました。 나이가 70대, 80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70대, 80대의 노인들을 모았습니다. 시골에 한 집을 빌려서 그 집에는 20년 전의 상태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20년 전에 나이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20年前に自分がどのように考えていたかを考えるような家です。 마음의 시계를 20년 전으로 고정시키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心の時計を20年前に変えるそのような実験をしたのです。 지금은 그분들이 어떤 분은 혼자 걸을 수도 없지만
その方のある人たちは一人で歩くことができません。 20년 전에 그분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20年前は一生懸命働けるような人でした。 단 일주일을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1週間そのような中で生活をしました。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驚くべき結果ができました。 모두가 다 더 건강해진 것입니다. 全ての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が元気になり始めた。 혼자 걸을 수 없는 분들이 걷게 된 것입니다. 歩けなかった人が歩き始めたのです。 얼마 전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했습니다. ちょっと前に韓国のテレビ局でも似たような実験をしました。 동일한 실험을 30년 전으로 돌렸습니다. 同じような状況で 30년 前に 合わせてみました。 70대 80대인 분들을 30년 전이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70대 80대의 人たちが 30년이 戻ったような 감각이 戻りました。 87세인 분은 57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80歳の人でも50歳というように名前を付けました。 그 시대의 한국의 뉴스들을 신문으로 만들어서 읽게 했습니다. そのような、その 30년 前の 신문의 기사를 彼らに 見せました。 그 시대의 30년 전의 사진들을 방에다 붙여놓게 했습니다. そしてその時代の写真やそのような記事を 壁に 貼りました。 30년 전에 나왔던 우유를 커버를 씌워서 먹게 했습니다. そしてまた30年前のその牛乳でですねパックを入れて飲ませました。 그 30년 전에 노래만 부르게 했습니다. 30年前の歌をみんなで歌いました。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대화하도록 했습니다. 30年前に起こった事件についてみんなで話しました。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何か起こったのでしょう。 몸에 좋은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体にいい薬を飲んだのでもありません。 그분들이 들어올 때는 혼자 계단을 걷지 못했습니다. 彼らがその実験を始める時は一人で階段を登れませんでした。 걷을 때도 혼자 걷지 못하고 비틀비틀 걸었습니다. 歩く時も一人で歩けずそのようにびっこを引いていました。 그런데 30년으로 돌아갔으니 뭐든지 다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しかし30年前に戻ったので自分で何かをしなければいけなくなった。 일주일을 한 집에서 생활한 결과 1週間そのような生活をした結果 의사들이 체크해 본 걸 모두가 다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의사さんが 체크したら 全ての人たちが 健康になっていったの。 이상하지 않습니까? 皆さん不思議ですね。 그런 속임수였습니다. それは錯覚ようなものです。 사실이 아닙니다. 事実ではありません。 30년 뒤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30年前に実際に 여전히 같은 나이의 몸이었습니다. 全ての人は同じ体を持っています。 그런데 마음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돌렸을 때 しかし心の時計を 30年前に変えた時に 우리의 육체가 더 건강해졌다는 것이죠. 私たちの肉体もその影響が与えられたのです。 전 세계에서 이런 실험들이 다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全世界でこのような実験を起こった 行った時に同じような結果が出たのです。 저는 그 실험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私はこの実験を見てこのように整理しました。 그 마음의 시계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心の時計を過去に合わせるのではなく 마음의 시계를 미래로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心の時計を未来に合わせたらどうなるか。 마음의 시계를 영원이라는 시계에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心の時計を永遠という時計に合わせたらどうなるか。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원히 生きられると思ったらどのようになるか? 과거로 되돌아온 것은 거짓말입니다. 과거를 変えることは私たちはできません。 속인 것입니다. それは騙すことです。 최면을 건 것입니다. それは催眠術のようなもの。 그런데도 몸이 반응한 것입니다. しかしそれであっても体は反応します。 그런데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しかし私たちの人生が永遠であると考えてみてください。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私たちの肉体にも同じように変化が生まれてきます。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생각만이라도 해보십시오. 皆さんがそのようなことを信じれなくてもちょっと考えてみてみてください。 그런데 만일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そして本当にそれを信じるとしたら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そしてそれが信じるだけではなく事実だとしたら 죽음 너머에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마음의 시계로 살아간다면 死の後に実際に永遠の命があり、その永遠の命に時計を合わせて生きることができるなら 단순히 20년, 30년으로 과거로 되돌린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과거に 30년 前に 戻る 것よりも 驚くべき 결과가 必ず 生まれていくのです。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세이쇼와 このことを指して希望と言っています。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우리의 마음의 시계를 영원에 초점을 두는 인생을 말합니다. 세이쇼가 유테이르 소노 기보토와 에이엔노 토케니 아와시테 이키나사이 소노 기보가 소코니아르토 이테이르노데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ローマ人への手紙8章24節25節に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私たちはこの望みによって救われているのです。目に見える望みは望みではありません。誰でも目で見ていることをどうしてさらに望むでしょう。もしまだ見ていないものを望んでいるなら、私たちは忍耐を持って熱心に待ちます。우리는보이는것을믿는것이아니라보이지않는영원한것을믿는것입니다私たちは見えている現実を信じるのではなく今見えていない永遠を信じているのです그것이진정한희망입니다それが本当の希望なのです여러분이영어로이런표현한번쯤들어보실것입니다 No pain, no gain 皆さんはこのような英語の表現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No pain, no gain 고통이없이는얻는것도없다苦しみなしに得るものはない그러나저는이것을반대로말해도진리라고믿습니다しかし私はそれを反対にしてそれが真実だと思います No gain, no pain No gain, no pain 아무것도얻을것을기대하지못한다면우리는고통을참을수없다何も得ることができないのならば苦しみに耐えることなどできない희망이란아무것도얻을것이없는데참는것이아닙니다希望というのは何も得ることができないのに忍耐するものではないのです반드시이루어질것을바라고믿는것입니다必ず起こることを信じて私たちは進むのです사람들은희망을어디서찾으려고합니까人々はその希望をどこで見つけるのでしょうか돈에서찾으려고합니다お金で探そうとします2011년도에스티브잡스라는유명한분이죽었습니다스티브잡스가死にましたけれども그는일본돈으로9,680억엔을가졌던사람입니다그가죽었을때시산은9,680억엔남았다그분이죽을때얼마를가지고갔습니까しかし彼が死んだ時にいくら手に持っていったのでしょうか모두두고갔습니다すべて置いていきました어떤사람은건강에서희망을찾습니다ある人々は健康ならば希望があると思います그러나언젠가찾아오는죽음을피할사람은아무도없습니다しかしいつかやってくるその死を避ける人は誰もいません어떤사람은사회적위치에서희망을찾습니다ある人は社会的地位に希望を求めます사회적으로활동할땐희망이있고퇴직할때는희망이없어지는것은희망이아닙니다社会的に一生懸命働いている時は希望に満ち退職する時希望がないというのは本当の希望ではありません성경은우리인간의미래확실한희망을주러오신분을소개합니다聖書は私たちに本当の希望を与えてくださる人を紹介しています그분은바로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彼はイエス・キリストであります그분은반드시이루어지는희망을약속하셨습니다彼は必ず起こる希望を私たちに約束しています그분이왜세상의희망일까요なぜ彼が世の希望なのでしょうか모든사람을절망하게하는죽음을이기고부활하셨기때문입니다それは全ての人々が絶望だと思う死に打ち勝ったからであります예수님이십자가에서죽으시는것은세상에는희망이없다는것을보여줍니다イエス様が十字架の上で死なれたのはこの世の中には希望がないというそのような意味でもあります의로운분이불의한자들에의해서죽임을당하기때문입니다義だった人がそのように罪人によって殺されました세상이그렇게만끝난다면우리는절망할수밖에없습니다もしこの世の中がそのように終わるのならば私たちは絶望の中に그러나절망하지않을수있는길이열렸습니다しかし絶望から打ち破る希望の道が開かれたのです예수님이죽은가운데다시살아나셨기때문입니다イエス様が死から蘇られたのです예수님의제자들은예수님이죽으셨을때절망했습니다イエス様が死なれた時すべての弟子たちは絶望しました예수님도모든사람처럼똑같이죽는거라고생각했기때문입니다他の人たちのようにイエス様ももう死んだのかと思いました그러나예수님의죽음은우리의모든절망을해결하는죽음이었습니다しかしイエス様の死というのは私たちの絶望を打ち破る死だった세상의모든절망을가져가신죽음입니다私たちすべての絶望それを持っていった死だったのです인간의모든절망을가져오는죄를씻어주는죽음이었기때문입니다私たちすべての死をそして絶望を持っていったイエス様の死だったのです예수님께놀라운면이발견됩니다イエス様の驚くべきことが一つあります예수님은가장절망스러운순간에최고의희망을말씀하셨습니다イエス様のご自身の人生の中で一番絶望の時に希望を持たれたということです예수님은자신이십자가에못박히기전자신의죽음을예언하셨습니다イエス様が十字架の上でかかられる前に自分の死を予言されました더놀라운것은죽음이후의일을예언하셨다는것입니다それは死の後に起こったことを彼は予言した자신이십자가에못박혀죽임당하지만3일만에다시살아날것을예언하셨습니다自分は十字架にかかって殺されきるけども3日目によみがえると予言されたのです세상에어떤지도자가자신의죽음이후의일을예언한사람이있습니까この世の中で誰が自分の死の後を予言す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유교의공자님은제자들이죽음이후에대해서말씀해달라그랬을때이렇게대답했다고합니다孔子の弟子たちが孔子の死の後に何が起こるかと聞いた時に내가살아있을일도다알지못하는데어찌죽음의이후의일을알수있겠느냐孔子は答えました自分が生きている間のことも全部わからないのに死んだ後のことなどどのようにわかるのか
불교의 부처님은 제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そして仏の仏陀の弟子たちが聞いた時に彼はこのように答えました。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의 세계이다. 死の後の世界は全てが無である。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はこのように答えました。 내가 죽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私は十字架にかかって死ぬが 3日目に私はよみがえると予言されました。 그리고 너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そしてあなたたちのために私は永遠の場所を準備しようと言いました。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私を信じる者は永遠の命を持つと約束されました。 내가 죽음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私が死からよみがえるようにあなたたちも死からよみがえるだろうと言いました。 인류 역사상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도 함께 부활의 길을 약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人類の歴史の中で私たちの死の後にもう一度蘇ると約束された方はイエスキリスト以外におられないので。 여러분이 만일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皆さんがこの事実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して。 그 하버드 대학의 실험처럼 2-3일 전에 사실이 아닌 것을 생각만 해도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데. しかし皆さんハーバード大学のそのような実験でもそのような中でも体の変化があるのに。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死の後に永遠の命があると考えただけでも私たちの体は変わっていくのに。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その事実を信仰で受けるときに私たちの人生は絶望から希望に変わ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そしてしかし私たちの絶望は神様から離れたときに起こってくるのです。 태양을 거부한 식물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太陽に隠れている植物は死ぬしかないのです。 태양을 안 본다고 식물이 한꺼번에 죽진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죽습니다. 태양이 나이 때에 식물을 置いても すぐには 死にませんけれども だんだんと死んでいく。 뿌리가 잘려진 나무가 순식간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죽습니다. 木の根っこが 切られても すぐには 死にませんが ゆっくりと 枯れていきます。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神様を 認めない 人生は すぐには 死にませんけれども だんだんと 死に 向かっていきます。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私たちを 絶望させるのは 状況や 環境ではないのです。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텐지 만부츠오 츠크라레 와타시타치오 츠크라에타 소노 카타오 신지나이 토코로카라 하지마루.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타시타치노 소노 시노 몬다이오 카이케츠시나케레바 와타시타치와 제츠보노 나카니 이루노.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절망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엔가 아루코토 시라나케레바 와타시타치와 제츠보노 나카니 오치이루노데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면 시카시 예수사마가 약속사레타 에이엔노 이노치오 와타시타치가 우케이레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는 은혜로 변하게 될 것이며 その苦しかった過去が完全に変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 우리의 불안한 미래는 희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そして私たちの不安な未来が希望に変わ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우리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私たちがここに来たその理由がここにあるのです。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皆さんの過去がどのような苦しみの中にあったとしても。 도미료 선생과 세진이와 같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은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星野富弘先生や世人さんのようにそのように信仰を持って 立っていくときに希望を発見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何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そのような不安な中で生きるのではなく。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는 인생은 神様を信頼していつも生きる人生。 날마다 희망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毎日希望にあふれて生き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死を前にしても歌を歌うことができるのです。 마음의 시계를 영혼에 고정하며 사는 인생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心の中で希望を歌う人生に勝利があるのです。 어떠한 고난이나 재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どのような苦しみや絶望の中でもその中に 希望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るの。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人々がすべて絶望しても私たちは恐れないで生きることができるの。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そのイエス様が約束された希望、そしてそれを皆さんが心の中で受け入れてください。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과거는 은혜로 변할 것입니다. 皆さんのすべての過去が平安に希望に変わるでしょう。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는 희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皆さんの不安なその未来も希望に変わっていくことでしょう。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희망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희망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가 메그미노 프레젠토나노데. 아무런 요구 없이 값 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끄라노 난노 카네모 하라우 것도 나크 와타시타치와 소레 우케이레.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러분 앞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미나가 미나상가 우케이레를까 우케이레나이카와 관계나크 소레와 모 테지사레테이르노데. 이 선물을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今夜 この時 皆さんが そのプレゼントを受け入れられることを祈り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させていただきます. 여러분이 기도를 다 안 하시더라도 눈을 잠시 감고 静かに今目をつむっ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잠시 기억하며 私が今語ったその御言葉を考えてくださ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믿음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今までしなかった その信仰の心の扉を開いてください. 아까 세진이의 이야기에서 수영이 좋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先ほど 세진さんが 수영이 좋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자신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영과 같습니다. 私たちの人生も水泳のようなものです.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自分の力で生きているようですが、それそうではないのです. 우리의 몸을 받쳐주는 물의 힘, 부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私たちの体を委ねるそのようなものが必要なのです. 우리의 인생을 의지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私たちの人生を委ねるそのような信仰が必要なのです. 믿음이 없으면 과거는 고통과 절망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가 나케레바 카코노 제츠봉 오나카니 이루 시카나이. 믿음이 없다는 미래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가 나케레바 이츠모 와타시타치니 후안가 노코리마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しかし 예수 그리스도의 中に ある 신고와 그 영생에 대한 믿음이 その 영원의 命に 対する 신고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その 救いに 対する 신고 오늘 우리를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今日 私たちに 기보를 与えるよう ように 導いて くださるのです. 이 선물을 오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この プレゼントを 皆さん 心に 受け入れて くださ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값없는 선물을 神様が 예수様を 통해 与えられる この 프레젠토 제 마음에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自分の 心の中に 受け入れたい. 제 고통스러운 과거가 선물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私の 苦しみの 過去が 全て 恵みと 나도 세진이처럼 고디이로 선생님처럼 나의 모든 과거가 감사하여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私も 세진さんのように 星野富弘さんのように 全ての 過去を 감사に 変えることが できますよ. 나의 불안했던 미래가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私の 不安だった 未来が 信仰に 変えられます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様が 약속された その 永遠の 命を 受けることが できますよ. 이런 믿음을 받기를 원하는 분은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そのような希望を受け入れたいと思われる方は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他の人を気にせず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皆さんが神様だけを見上げてください. 나 개인의 문제입니다. 自分の個人の 問題です. 가족 이전에 나의 문제입니다. 家族の前より 自分の 問題です.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 私の中にある苦しみ,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의 문제입니다. 私の心の中にある不安, 내 안에 있는 절망의 문제입니다. 私の中にある絶望. 마음에 손을 얹은 분들 제 기도를 함께 따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胸に手を置かれて祈っている方に主の恵みがありますよ. 하나님 아버지, 皆さんで祈りましょう. 父なる神様.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今まで私は神様を信じないで生きてきました。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神様が必要ないと思って生きてきました.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しかし今日聖書のメッセージを聞いて私にも信仰が必要なことが分かりました. 저의 과거의 고통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私の 과거가 주의 恵みに 変えられることを 望みます. 저의 미래의 불안이 희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私の 미래에 대する 不安が 信仰に 変えられることを 祈ります.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예수様が 약속された 永遠の 命を 受け入れたいと思います.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ために 십자가의 위에 신데 그다사타 것을 신지마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예수様을 신지르 스베테노 히토니 아타에라에르 에이엔노 이노치오 우케이레마스. 나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와타시노 토코로니 키테 쿠다사타 고토 간샤 이타시마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様の 미나오 통해 오이노리 이타시마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이노 타메니 하게마시노 박수를 送りましょう.